염승환 차장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조금 뭐 이게 그쪽 증권 뭐 증시 쪽에서는 좀 정리가 좀 되는 분위기겠죠? 계속해서 막 혼란스럽고 이러지는 않겠죠, 이젠? 네, 아니 뭐 증권 뭐 다른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이제 뭐 제가 아는 분들 뭐 통해서는 증권가에서는 뭐 이렇게 결정됐어요. 어쨌든 뭐 바이든 쪽으로 그냥 네, 바이든으로 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은 공화당 아니면 상원 아직 상원도 근데 이제 원래 공화당이 유력했는데 변수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상원은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47대 47로 나오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조지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뭐 민주당이 뭐 완전 블루웨이브가 될 수도 있고 네. 공화당이 어쨌든 이제 상원을 장악할 수 또 있지만 이게 그 격차가 사실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이 뭐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사들 보니까 뭐 이 바이든 후보도 굉장히 좀 이렇게 협상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트럼프랑 완전 성향 자체가 네. 트럼프는 자기가 그냥 주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 일단 최대한 회의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좀 의견도 경청을 해서 좀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미치 맥코넬 그 공화당 상원 의장도 약간 네.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니까 네. 트럼프 때랑은 되게 좀 다르게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맨날 밤에 트위터 날리고 그래서 증시가 막 다음날 요동을 치고 그런 일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뭐 조율도 하면서 상당히 좀 증시가 좀 예측 가능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정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바이든이 좀 대통령 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제가 보니까 네.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의 심리 상태 한 가지 딱 읽은 거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월스트리트에. 아, 네. 야, 내가 니네들을 위해서 지금 4년 동안 진짜 쎄빠지게 했는데. 증시 내가 부양해 주느라고. 내가 안 된다니까 오르냐? 야, 이거는 진짜 트럼프, 내가 트럼프라도 좀 섭섭하지. 네. 그잖아요? 아, 우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모차르트 기프트 난 좀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진짜 좋은 상품들이 참 많습니다. 예. LCD 메모 보드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선물들 많으니까. 네, 모차르트 기프트. 자, 우리 염승환 차장님 이슈 체크 뭐 먼저 그럼 좀 가봐야 되겠네. 네, 아직 그런 부분 안 나왔으니까. 잠깐 뭐 시황 얘기해드리면 이제 그 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겠지만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고 또 네. 개인은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2조 원을 팔았어요? 네, 역대 최대. 아이고. 네, 이렇게 하루에 많이 판 적. 누가요? 개인 투자자. 2조 원을 팔았어요? 2조 원을 어제 팔았어요. 지난번에 1조 몇천억 산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네. 급 나갈 때 사고 잘하신 거죠. 개인들이 보니까 외국인을 그냥 흔들어 버리는구만. 네. 그래서 그렇게 팔어? 다 갖고 와.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분들 2,400에선 팔자는 주의 같아요. 지금 네. 2,300 깨지면 사고 네. 약간 박스권 플레이하고 계시고 외국인들은 일단 이제 1.4조 원을 샀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은 뭐 나오긴 하지만 복합적으로 뭐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거의 외국인 기관은 산 적이 없잖아요, 주식을. 네.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일단 여력이 좀 많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여드렸지만, 블랙록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이머징 마켓 비중은 늘려라. 예. 그런 또 얘기도 좀 나왔었고, 실제로 그 이머징 마켓 ETF로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수치로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가 한국에 좀 들어온 것 같고, 사실 우리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순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 발표를 이제 하는 모양이니까 이것만 잠깐 그럼 예. 전해드리고, 예. 우리 염차장님께 자기가, 아니, 트럼프가 이제 내가 핵심 경합주들을 이겼고, 우편 투표들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나는 뭐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 아, 근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주들에서 예. 내가 계속해서 사실은 이겼는데 지금 언론들과 더 많은 의석이 이제 자기 편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공화당 편으로 이제 돌아설 것이다. 계속해서 저 우편 투표를 오히려 트럼프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듣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끊기는 네, 뭐 진행을 하시죠. 부분 좀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고 네, 들어보면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염 차장님 말씀 네. 조금 더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뭐 사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그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이머징 마켓 쪽으로 확실히 좀 자금도 들어왔고 또 신흥국 내에서도 우리 한국이 굉장히 좀 차별화된 뭐 성장 뭐 펀더멘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른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역대 우리 한국에 이렇게 하루에 1.4조 원 산 거는 7번째 규모라고 하는데 어제 이제 샀던 업종은 주로 보시면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같이 좀 확실히 성장하는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를 좀 많이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7월 28일 날 그때 한번 우리 한 그 외국인들이 1조 원 순매수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지수가 저 이제 좀 체크를 해 보니까 당시에 지수가 이제 2200을 넘을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하면서 2200을 넘겨 버렸고 그날 이후로 지수가 거의 한 2450까지 바로 그냥 급등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2주 정도. 근데 재밌는 사실은 오히려 지수가 또 올라가고 나니까 네. 외국인은 조금씩 계속 정리를 해서 뭐 대부분 좀 팔아버렸고 개인들이 또 뒤따라서 위로 추격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2200을 넘어서 1조 원 산 이후로는 개인들이 오히려 그 후에 이제 장세를 이끌면서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렇게 계속 끌고 갔다기보다는 네. 개인들이 오히려 좀 2450까지 이끄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어떨지 모르죠. 사실 이제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네. 그때보다는 확실히 뭐 환율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대선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나라 또 양도차익 과세라든가 이제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다 끝나갔기 때문에 조금은 더 외국인도 좀 순매수는 그 당시와 좀 다르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주 정도의 그 수급 상황은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개인들이 어쨌든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계속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올해 이끌었던 가장 주요한 주체가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반드시 개인들이 이끄는 장세가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들어올 타이밍을 노리고 계실 텐데 네. 개인들이 뭐 계속 올라가는 흐름에서 쫓아갈지 아니면 저번처럼 또 지수가 빠지길 기다릴지 네. 한번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어떻게 좀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까 아니면 뭐별 얘기는 없고요. 자기가 네. 이제 그 맞았지 않냐 플로리다에서 니네들 뭐라 그랬냐 뭐 5% 앞선다고 했는데 그, 내가 진다 그랬는데 여유 있게 이겼고 오하이오 같은 데들은 니네 진짜 거짓말했지 않냐 오하이오도 내가 진다 그랬는데 내가 10% 이상 이겼지 않냐 이런 네.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요. 그 전반부에서는 사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겼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뭐 백인 그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리퍼블리칸 흑인 리퍼블리칸 여성 의원도 진출을 했고 그래서 본인의 바람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의회, 시네이트와 하우스 선거에도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줬다. 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별한 내용은 아직 없어요. 본인의 거취라든지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는 지금 가고 있지 않고 핵심은 나의 승리를 도난당했다, 속았다,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증권가에서 뭐 볼만한 또 리포트를 혹시 지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뭐 하나만 더 이제 뉴스 말씀드리면 네. 이제 요새 또 제약바이오 업계 그러니까 주가들이 좀 상당히 좀 좋은 편인데 일단 이제 바이든이 만약에 좀 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 뭐 국내 바이오 제약 업계에 어떤 영향이 끼칠지 한번 이제 그런 기사가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미국은 뭐 정말 압도적으로 세계 제약 시장의 1등입니다. 40% 네.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국가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작죠. 뭐 5%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좀 작은데 미국이 어떻게 좀 정책을 취하냐에 따라서 국내 업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줄 텐데요. 네. 예전에 그 오바마 케어가 이제 예전에 이제 출범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전 국민 의료보험 요걸 이제 기치로 내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반대해가지고 지금 이제 쉽지 않아진 상황이죠. 근데 이제 바이든 후보는 당시에 또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을 아마 이제 추진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지금 가입 못한 그 미국의 그 국민들이 한 3,200만 명 정도. 예. 그래서 한 저소득층에게
보험 혜택을 일단 주는 게 이제 가장 큰 골자고, 중산층들은 이제 아무래도 민영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보조금을 일부 좀 지급을 해서 의료비 부담을 좀 낮춰주고자 하는 그런 좀 정책을 좀 추진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뭐 완전히 반대죠.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예. 근데 이제 바이든은 이제 이런 이제 오바마 케어 부활과 또 노인 의료보험 제도가 있거든요. 메디케어라고. 네. 요거를 이제 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 가입 기준 연령이 원래 기존에 65세 이상입니다. 근데 네네. 이거를 60세로 좀 낮춰서 노년층을 최대 이제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을 7천만 명 정도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바이든 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런 정책을 펼치면 아무래도 헬스케어 산업 자체 이 큐라 그러죠. 네. 그게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긍정적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네네. 보험 재정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결국에 약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규제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국내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한테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좀 내용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아. 이제 거대 시장에 이제 미국 진출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FDA 네네. 뭐 네. 이런 임상도 많이들 하고 있고 근데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게 치료보다는 예방 의학을 되게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병이 걸리고 나서 고치는 뭐 것보다 고치는 것보다 그러니까 미리 병을 막자. 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뭐 조기 진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네. 예전에 그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기사 보셨을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그 유방암 수술을 먼저 유방 절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미리 이제 유전자 검사 받아가지고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가지고 한번 그 화제가 좀 됐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 관련해가지고 좀 성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좀 내용도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바이든 둘 다 어쨌든 약가 인하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어디든 두 사람 다 그거는 좀 비슷하지만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고 또 제너릭 바이오 시밀러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면에서 바이든이 네.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뉴스들은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보장을 좀 해주는 쪽으로 가면 아마 우리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민영 보험사들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안 좋아지겠죠. 보험사들은 네. 그죠. 그리고 제약사들도 가격을 어쨌든 국가에서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싸게 하게 하려다 보면 당연히 가격을 막 예전에는 사람들이 한 알에 막 5만 원씩 주던 걸 5천 원짜리로 무조건 해라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는 이제 제약사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독점권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 있잖아요. 막 오리지널 신약 같은 거. 네네.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제 약가이나 압력이 계속 들어가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좀 불편한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싸더라도 자기 것만 써야 되거든요. 특히 네네. 미국은 민영보험이니까 이 보험회사의 그 목록에 등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또 그런 것들이 처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제 의료보험을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네. 이제 오리지널 제약회사 입장에 좀 불편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네. 이제 기존에 미국 시장이 진입 못했던 약간 저가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라든가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 자기네 회사가 뭘 하느냐에 따라 좀 약간 차별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수혜도 네, 네. 있고 좀 악재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역시 뭐 그냥 주식 시장 따라 같이 막 아니요, 그 비트코인은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네. 그 뭐 CDBC라고 하던데 이제 용어로. 디지털 화폐를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특히 중앙은행들이 네, 중앙은행이 네. 직접 디지털 화폐를 예전에는 뭐 완전히 반대했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중국 시진핑도 지금 언급을 했고 한국에서도 지금 CDBC 그 조직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 같이 막 그 민간 영역에서 막 투기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사실 종이라든지 네. 동전을 만들고 그 유통하는 게 네. 사실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돈 주고 받을 때 바이러스 어떻게 되는 거야? 바이러스. 응? 그렇죠. 돈을 뭐 씻을 수도 없고. 네. 그죠. 그리고 연준도 그 연준 의장도 굉장히 반대했던 분인데 그 파일 의장도 얼마 전에는 약간 유화적인 발언을 좀 했어요. 네. 고민해보겠다. 그러니까 아예 예전에 아예 안 한 그 그냥 언급조차. 그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 각국이 그런 걸 이제 고려를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튀고 그리고 역시 비트코인 또 아시겠지만 뭐 물론 이제 실물 자산 아니지만 네. 달러 약세다 보니까
또 달러화 대신에 이런 좀 약간 위험 자산 쪽으로도 가면서 일부 또 수혜도 받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비트코인 네네. 쪽으로도 달러가 좀 매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몇몇 분들이 좀 궁금해하셔서 좀 여쭤봤고요. 네. 자, 지금 이제 58분 아직 뭐 약간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 어떻게 좀 슬슬 정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일단 뭐 기업들 실적 발표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긴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롯데쇼핑 이런 기업들이 좀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좀 체크하시면 네. 좋겠고 전체적으로 실적들은 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미래에셋 대우의 유명관 연구원님이 이제 최근까지 실적 발표한 거 요약을 해주셨는데 실적 발표 진행률이 64%고요. 매출액이 이제 그 예상보다 1.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10.7% 상회해서 네. 굉장히 좀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제외해도 이익이 5.5% 더 잘 나왔어요. 삼성전자 워낙 잘 나왔잖아요. 네네. 그걸 제외해도 5% 이상 기대보다 잘 나왔고 컨센서스를 이제 상회한 기업은 역시 대형주가 좀 많습니다. 비중은 64.3% 정도로 일단 대형주가 조금 더 예, 그 실적은 좀 더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네네네. 그리고 실적 발표는 이제 다음 주까지니까 11월 15일 날 이제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장은 좀 시작을 했고요. 네. 현재 그 코스피, 코스닥 일단 아무래도 오늘도 좀 미국장 영향을 받아서 네. 강세로 코스피가 어제 사실 뭐 거의 그냥 급등세 보여버렸잖아요. 근데 2,400 오늘 30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난 고점이 2,450이니까 고점을 과연 넘길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아, 오늘이요? 아니 오늘일지는 모르지만 네, 조만간 넘길지. 네. 아. 근데 이게 참 지금 가장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번 급락장에 좀 주식 비중을 많이 담지 못하신 분들이 네.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지수가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한 거의 한 지금 150포인트, 200포인트 가까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비중을 못 늘리신 분들은 이걸 기다려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참 이게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네. 지금 물론 여기서 뭐 전고점 부근에서 추격 매수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분명히 눌림목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좀 뭐 기존에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종목들이 있으면 일부는 좀 담아 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 자체 흐름이 좀 세버려 가지고 네. 조정이 그렇게 막 강하게 나올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분위기는. 그리고 일단 이제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 정도 시작했고요. 오늘도 2차전지가 좀 세긴 센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한 2%, 삼성 SDI가 2%. 아무래도 어제 미국에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워낙 좀 많이 올라서 하나솔루션도 한 3% 정도 오늘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2차전지,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좋고 또 어제 호실적 발표했던 카카오도 한 1.2%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하락하는 기업들은 뭐 삼성카드, S1, GS 정도인데 네. 특별한 뭐 이렇게 뉴스는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전에 약간 매물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또 그 후성이 한 3% 이것도 탄소 배출권 좀 관련주인데 아마 그 바이든 수혜주로 좀 약간 반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LG화학이 뭐 NCC 화재 사고 발생해서 오늘 뭐 이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석유화 경쟁사들도 주가가 조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하락하는 기업은 그 저번에 무상 감자 발표했던 아시아나항공이 좀 요즘에 흐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도 한 2.6% 정도 아시아나항공이 약간 좀 밀리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기업들 일단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고요. 그다음에 뭐 상하 프론테크라든가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제 그 친환경 관련 기업들 이쪽이 역시 셉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코스피처럼 약간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좀 센 편이고 하락하는 기업은 일단 그 헬릭스미스가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데 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약간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조금만 더 종목들 보면 뭐 5G 장비주도 오늘 좀 나쁘진 않아요. 뭐 이노와이어리스라든가 어제는 좀 이제 그 트럼프 때문에 좀 빠지긴 했는데 약간의 좀 반등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강세는 맞지만 대부분 그 약간의 그 친환경 그쪽에 좀 많이 쏠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네. 네. 그리고 투자자별 동향 말씀드릴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연설을 마치고 끝났어요. 끝나고 네. 들어가는데 기자들한테 질문을 안 받고 그냥 이제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쭉 들어봤는데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구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뭐 소인이 안 지킨 것도 뭐 이렇게 방해받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얘기를 했고 리갈 프로세스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이스트 코트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까지 네. 연방 대법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네. 하고 바로 이제 사무실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나왔는데 뭐 이 특별히 예를 들면 굉장히 뭐 큰 큰 거에 대해서 한방 있지는 않네요. 네, 뭐 이런 그러니까 네. 얼라로 프루브 그러니까 증거도 많이 갖고 있고 에비던스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리걸 프로세스로 간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뭐 우리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아 제가 진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이제 아주 긴 그리고 네. 다양한 소송전으로 간다라는 대국민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하여튼 저 조 바이든도 나이가 많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우리 나이로 한 76세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40 몇 년생인가 46년생인가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진짜로 지금까지 제가 본 트럼프 대통령의 네. 그 안색이나 워낙 그 에너제틱하잖아요. 네. 오늘은 기자회견하는데 그 목소리도 많이 잠겨 있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피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실은 굉장히 빵 지르는 그런 거는 거의 없었고 톤도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톤이라기보다는 그냥 대본을 충실하게 그 기자회견을 충실하게 읽는데 그 조목조목 나오는 얘기들은 그다지 큰 이벤트들이나 막 그렇게 막 반향을 일으킬 만한 네. 그런 건 아니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고 퇴장을 지금 막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트럼프가 이렇게 불복을 하게 되면 악재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 정도면 악재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요 정도는 예상했기 때문에 뭐 악재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은 이미 네. 그걸 예전부터 저는 반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격차 줄이면 네. 뭐 워낙 또 언론사라든가 증권사 보고서에도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도 이미 거기 익숙해졌고 뭐 개인만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네. 미국 증시도 만약에 이런 뉴스 나오면 많이 흔들릴 텐데 오히려 뭐 증시가 연이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건 결국 설사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건 어차피 지나갈 악재다. 그리고 바이든이 될 확률이 아직도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로 이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아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증시에는 큰 영향을 지금 못 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되더라도 어차피 돈은 풀 거고 네. 대세의 지장은 없고. 누가 되든. 네. 그거는 뭐. 이 사람이 푸나 저 사람이 푸나 네, 누가 푸냐 좀 더 푸냐 좀 적게 푸냐 네. 이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업종별로만 약간 차별화되는 거지. 네. 예. 네. 그래서 증시가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스마트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자 그리고 재정적자에 대한 관심이 변할 때 뭐 포착의 기회다 뭐 이런 이제. 증권가 리포트가 있는 거죠? 네, 요거 한번 소개를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시간이 그때 없어가지고 네.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KB증권에서 이제 하인환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내년 전망을 좀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하인환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하인환 이제 네, 그래서 내년에 대한 이제 그 주식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네. 이제 올해 재정적자에 대한 관심은 올해 뭐 워낙 안 좋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얼마나 쓰고 어디에 쓸까가 올해는 관심이었다면. 내년에는 이제 그 과연 어떤 효과가 있고 이걸 이제 쓸 때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이제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어떻게 줄일까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내년도에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인트 네. 자체가 좀 내년엔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써주셨고 거기서 이제 그 포착할 기회라고 써주셨는데 재정적자에 대한 관심이 만약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로 바뀔 때는 항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정적자가 당연히 확대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는 당연히 약세. 그래서 지금 이미 그런 모습들이 좀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달러가 지금 이틀 연속 막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예상이 되는데 이는 결국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뭐 당연히 어제 이미 외국인들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뭐 오늘 오전에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어제 이미 그런 기조화에서 들어왔고 특히 이제 그랬을 때 가장 메리트가 있는 업종은 뭐 금융 업종이다. 예, 금리가 올라가고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환율 하락도 대표 수혜주가 이 금융주죠. 그래서 금융주가 좀 매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금리 상승의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네. 그때가 금리 상승 속도가 좀 가장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주가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좋다 이게 아니라 네. 일단 내년 초 정도까지만 강세 보이지 않을까. 기조적으로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네. 그리고 어차피 금리는 또 연준이 컨트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금융주에 대해서 좀 강세 시각을 좀 네. 피력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헬스케어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분께서도 정부 지출이 그러면 어디로 향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그 분야가 아마 헬스케어가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좀 써주셨는데 네. 1910년도하고 1940년대는 아시겠지만 그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네. 있을 때는 당연히 정부 지출이 다 국방비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중심이 이제 국방비 쪽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헬스케어 쪽으로 이 보건복지 쪽으로 굉장히 지출이 좀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의 장기 성장성을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고 다만 이제 리스크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이제 세금.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세라고 네.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거 보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보면 유럽이나 그러니까 그 법인은 다 미국에 있잖아요 사실. 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제를 하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애플이 우리 한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세금 걷기가 되게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공장이 있고 뭐 법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국내에서 뭐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수익이 나고 이랬으면 세금 매기가 좀 상당히 간편한데 그게 아니라 이 디지털 이 어떤 이제 그 컨텐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세금을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해서 매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EU에서도 이게 지금 구글이나 애플이 세금 뭐 너무나 좀 안 내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네. 디지털세 부과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 찾아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서 EU와 지금 이제 미국 기업들 간에 뭐 대립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아마 부과할 가능성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 네. 일단 이게 트렌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디지털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성장주의 추세를 꺾지 못할 거라고는 좀 얘기는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디지털세 최종 합의가 일단 내년 중반으로 예정이 돼 있대요.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더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KB증권의 예상과 달리 내년 중반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실제 과세까지는 2, 3년이 더 소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뭔가 또 다른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염려할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가장 큰 리스크가 반독점 규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화당이 상원이 되면 좀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기술주들이 어제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일단 그 당연히 뭐 트럼프가 되면 노이즈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뭐 논의가 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뭐 너무 좀 염려하지 말자. 뭐 기업 분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 사업부하고 그 인터넷 익스플로어 사업부하고 이거 다 분할하라고 예전에 한번 결정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에. 네. 근데 결국엔 이제 합의가 다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반독점 규제도 일단 뭐 노이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식으로 좀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일단 그 큰 그림에선 결국 핵심 포인트는 그 재정 적자 이게 되면서 외국인 자금 들어오고 국내 증시에는 좀 나쁠 게 없지 않나. 좀 그런 좀 보고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외국인 자금 측면에서. 네. 네. 자 그런 리포트가 있었고요. 자 지금 뭐 미국에서는 방화 시도에 뭐 총기까지 등장하는 이런 갈등이 조금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지지자들 일부가 개표소에 몰려가서 개표를 중단하는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아, 미국의 갈등이 약간 네.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상황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리도록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조지아에서는 한 3,000표 정도, 3,500표 정도 차이로.
격차가 줄어들어요. 정말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남아 있는 게 대부분 아틀란타 도시 지역 거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여기서는 뭐 7대 3, 8대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준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오늘 뭐 내용들은 다 전해 주셨나요? 아니요. 그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 아니 그 뉴스가 어제 보니까 네. 중국에서 이제 5개년 계획서를 그 이제 낸 게 있는데 네. 거기서 가족 계획 표현을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계획. 그러니까 지금 중국 아시겠지만 예전에 1가구 1자녀였잖아요. 네네. 그랬다가 2016년도에 이제 1가구 2자녀로 바꿨잖아요. 정책을 바꿨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게 네. 지금 신생아 수가 4%나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7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 65세 네, 중국이 65세 인구가 지금 1억 6천만 명으로 10년 만에 5천만 명이 오히려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약간 이제 고령화 좀 이제 리스크를 좀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보면 향후 5년 안에 뭐 새 자녀까지 허락될 가능성도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좀 기사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중국이 지금 1가구 2자녀였는데 3자녀로 되게 되면은 또 더 강력한 또 소비가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국도 좀 인구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한국도 네. 그때 뉴스 보니까 이제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중국도 지금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좀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급 보니까 지금 일단 오늘까지는 지금 딱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한 지 1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코스피를 1000억이나 샀거든요. 오늘도 네. 1000억 정도 순매수하고 개인들은 좀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냥 코스닥으로 일단 가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은 1100억이나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네. 개인들이. 네. 그러니까 무거운 좀 대형주는 그냥 외국인한테 넘기고 네. 좀 가벼운 중소형주로 좀 약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외국인이 이끌고 코스닥은 일단 개인들이 이끌고 네.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지금 오늘은 매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야 오늘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오르네요. 네. 대형주들도 다 거의 오르네요, 그죠? 네이버, 이게 장이 LG와. 되게 좀 특이해요, 진짜. 저 어제도 그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네. 그렇고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거 없이 그냥 골고루 가요. 이런 장이 되게 좀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네. 그만큼 그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 아니면 대선까지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심리가 위축돼 있었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게 풀리는 한꺼번에 풀리니까. 이제는 여유 있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무조건 대형주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양도차익 과세 있으면 대형주만 보게 되잖아요. 뭐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대선 리스크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가 가벼우니까 그쪽으로 볼 텐데 이 두 가지 리스크가 다 해소돼 버리니까 이제 고르게 이제 원하시는 종목들 위주로 실적 보시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고르게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자 오늘 어쨌든 뭐 그래도. 다들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장을 네. 시작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 실적 발표 한창이니까 네. 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실적 보실 때 네. 어제도 뭐 그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매출액.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중요한데 매출이 안 나오는 성장은 뭐냐면 비용 줄인 성장이거든요. 근데 올해 원택트 시대다 보니까 사실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네. 영업 그 직원분들이 굳이 밖에서 영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도 매출은 유지가 돼요. 매출의 증가는 안 하는데 이익이 점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영원히 담보되는 사실 수익은 아니거든요. 네. 실제 매출액이 담보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적 보실 때 항상 매출액이 수반되는지까지 한번 네. 체크해서 보시면 그런 기업들이 또 주가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 염승환 차장님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제 엊그제 17시간 생방송에도 네. 고생 많으셨고 네.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네, 우리 염승환 차장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